어떤 등급이 제일 좋아요? 톱볼?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저한테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중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프로폴리스 등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폴리스에 등급이 있나요? 그린보다 레드가 더 좋은 거죠? 그린 프로폴리스에 울트라 그린, 슈퍼 그린, 스탠다드 블렌드 이런 등급이 있다는데 울트라 그린으로 추천해 주세요, 이런 등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하나하나 답변 드리면서 프로폴리스 등급의 진실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에 프로폴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프로폴리스 원료를 제대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드 프로폴리스가 그린 프로폴리스보다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레드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하나둘 나오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서 일반적인 브라운 프로폴리스보다 그린 프로폴리스가 더 좋고 그린 프로폴리스보다 레드 프로폴리스가 더 좋다는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레드 프로폴리스는 아직 지표 성분의 표준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드 프로폴리스만의 특별한 성분이 무엇인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구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자, 일반적인 브라운 프로폴리스보다 그린 프로폴리스가 더 좋다는 것은 그린 프로폴리스에 아르테필린C가 들어서이죠. 아르테필린C라는 확실한 성분 때문에 그린 프로폴리스가 더 좋다는 것인데 레드 프로폴리스는 아직 그런 게 없고요. 레드 프로폴리스는 가장 최근에 연구된 프로폴리스에 불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케팅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개발된 프로폴리스라고 생각되네요. 다음, 그린 프로폴리스에 울트라 그린, 슈퍼 그린 이런 등급이 있느냐에 대해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등급은 없습니다. 그런 거짓 정보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찾아보고 브라질 현지 업체에 물어보니 울트라 그린, 슈퍼 그린, 스탠다드 블렌드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건 브라질 정부기관이나 특정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등급이 아니고요. 프로폴리스 원료를 만드는 특정 원료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등급이더라고요. 브라질 원료 회사인데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어요. 자동차로 치면 공인기관이 아닌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를 해서 별 5개, 4개 매기는 것인데 결국 신뢰할 수가 없는 등급인 것입니다. 자, 브라질 농림부에서도요, 그린 프로폴리스 등급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없다고 하고요.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을 하긴 하는데 프로폴리스 속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따라 저함량, 중함량, 고함량 이 정도로만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그린 프로폴리스 원료들은요, 저함량, 중함량 이런 원료들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함량 미달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린 프로폴리스의 등급 따위는 없으니 울트라 그린이 좋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은 프로폴리스는 어떻게 고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프로폴리스에는 불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이 더 고급이고요. 분말 타입의 경우에 일반 건조와 동결 건조가 있는데 당연히 동결 건조가 더 고급이겠죠? 그리고 프로폴리스 추출 분말에는 100% 분말이 있고 전분 등이 섞여 있는 혼합 분말이 있는데 100% 분말이 더 고급 원료입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꿀처럼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액상 타입 프로폴리스에서 원액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 이 제품에 쓰인 프로폴리스 원료는 고급이구나, 일반적인 것이구나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중에서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라고 자신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이 세 가지 분류인데요. 뭐 몇 명 더 있을 순 있겠죠? 저기 용인에 한 분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튼 그 세 가지 분야만큼은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간혹 몇몇 분들이 다른 유튜버가 권기남 따라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뭐 따라한다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양심의 문제죠. 그동안 유튜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안 된 거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구를 굳이 안 하고 있어요? 좋았으면 연구가 빨리빨리 되겠죠. 아직까지는 레드를 드실 필요는 없다.